국립민속박물관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생활문화박물관으로 1946년에 문을 연 이래로 우리 문화의 원래 모습을 올바르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해왔어요. 국립민속박물관 상설전시관에는 한국인의 하루, 한국인의 1년, 한국인의 일생이라는 주제로 우리의 세시풍속과 생활문화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오늘 여러분과 상설전시관 2관에서 전시 중인 한국인의 세시풍속과 사대 명절에 대해 관련 유물을 감상하면서 자세히 알아볼게요. 하나, 박물관에서 관람하는 것처럼 유물들을 꼼꼼하게 살펴보세요. 둘, 화면에 돋보기나 사운드 모양의 아이콘을 눌러보면서 학습해 보세요. 셋. 활동지와 함께 학습하면 더 효과적이에요. 안녕하세요. 어느덧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기가 왔네요. 장생이는 겨울 하면 어떤 것들이 떠오르나요? 저는 겨울 하면 따뜻한 군고구마가 생각이 나요. 선생님도 그렇더라고요. 여름에는 열을 식히기 위해 차가운 음식을 먹고 겨울에는 몸을 데우기 위해 따뜻한 음식을 먹죠. 이처럼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도 계절을 건강하게 보내기 위한 지혜를 담기도 했어요. 요즘 우리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꼭 하는 의뢰가 있는데, 혹시 장생이에게도 그런 게 있나요? 저는 매해 새해 달력이 들어있고, 중요한 할 일이나 약속을 기록할 수 있는 다이어리를 샀어요. 그렇군요. 선생님도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다이어리를 꼭 준비해요. 생각해보면, 새해에는 좀더 의미있게 지내고 싶어서 사는 것 같아요. 선생님도 연말에 산 다이어리를 새해 첫날부터 시작해서 열심히 쓰고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앞에서 말한 연말을 보내는 방법들이 우리 조상들도 해온 풍속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조선시대에도 연말에 안부를 주고받던 글이 있었어요. 요즘의 연화장과 같은 거죠.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 준비하는 날이 바로 동지인데요. 장생이는 동지에 대해서 아는 게 있나요? 저는 동지하면 팥죽을 먹는 날로 알고 있어요. 팥죽에 동글동글한 떡 같은 것도 들어있잖아요. 장생이가 잘 알고 있네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부분도 짚어주었어요. 동지풍속은 시대에 따라 조금씩 달라져 왔지만 의미는 계속해서 이어져 왔어요. 오늘은 동지풍속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로 해요. 동지 풍속 중 가장 널리 알려진 게 바로 팥죽을 만들어서 먹는 거예요. 그리고 팥죽을 사당에 올려 동지 고사를 지냈습니다. 또 장독과 헛간, 방과 같이 집안 여러 곳에 팥죽을 놓아두었다가 대문이나 벽에 뿌렸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팥죽을 먹어야 잔병치레를 하지 않고 건강해지며 팥의 붉은색이 나쁜 기운을 물리친다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또 동지를 작은 설이라 여겼기 때문에 설날에 떡국을 먹는 것처럼 동지에는 팥죽에 든 새알심을 먹어야 나이 한 살을 더 먹게 된다고 해요. 이러한 풍속은 동지팥죽을 먹어야 진짜 나이를 한살더 먹는다 라는 말로도 이어져 왔어요. 늘 먹어온 팥죽 한 그릇에도 이렇게 우리 조상들이 염원하고 정성을 담은 흔적을 찾을 수 있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익히 알고 있지만 그게 동지와 관련 있다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풍속이 또 있는데, 혹시 짐작되나요? 그렇다면 힌트를 하나 줄게요. 첫째, 연말에 선물로 주고 받기도 해요. 둘째, 365일을 확인할 수 있어요. 정답! 달력! 맞나요? 맞아요. 이렇게 연말에 달력을 주고받는 풍속은 실은 오래전부터 이어져 내려왔던 거예요. 이게 오래된 풍속이라니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정말 신기해요. 그렇죠? 이렇게 달력을 주고받는 풍속에 대해 좀더 살펴볼게요. 동지에는 동지 책력이라는 다음의 달력과 같은 책을 주고받았답니다. 예전에는 농경 중심의 사회였던 만큼 24절기 등에 맞추어 농사를 짓기 위해서 이것이 매우 유용하게 사용되었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책력의 형태는 점차 오늘날의 달력과 같이 변해왔어요. 그리고 달력을 나누는 풍속은 요즘에도 연말 연시가 되면 새해 달력을 주고받는 모습으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답니다. 다이어리를 주고받는 것 또한 같은 의미로 볼수 있어요. 앞으로는 연말에 달력을 보면 오늘 배운 내용들이 생각날 것 같아요. 선생님은 이러한 풍속을 알게 된 다음부터 달력을 그저 날짜를 확인하는 데만 쓰는 게 아니라 달력에 소중한 사람들과의 약속이나 중요한 날을 좀더잘 기록하고 있어요. 저도 앞으로는 그럴 것 같아요. 그럼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연말이면 달력을 선물하거나 새해맞이 다이어리를 사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앞에서 말한 동지책력과 관련이 있다고 설명했어요. 오늘 배운 내용 중에서 장생이는 어떤 게 가장 기억에 남나요? 저는 작은 설이라는 의미를 담은 동지절식인 팥죽과 동지책력이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선생님도 그 부분이 가장 인상 깊었어요. 올해 동지에는 오늘 함께 배운 내용으로 좀더 의미를 담아서 지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을 학습하는 여러분도 이 기회에 동지의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더 생각해 볼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기를 바랄게요.